안녕하세요. 당근일박의 당근입니다. 지금 저희가 오늘 또 강원도 쪽으로 가려고 차에 충전 중입니다. 충전이 거의 다 됐는데요. 야, 이거는 맨날 갈 때마다 충전을 해야 되고, 이것도 일입니다. 일.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. 어쨌든 충전이 거의 다 됐으니까 차에서 플러그를 꽂고 저희는 이제 갈 준비를 하겠습니다. 네, 이제 그럼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일단 쉘터랑 다 설치를 다 끝냈고요. 내부도 다 지금 어느 정도 다 마무리 했습니다. 여기는 강원도 횡성에 있는 성방유원지에 와 있습니다. 생각보다 조용하네요. 지금 유원지 건너편 쪽에 좀 흙바닥으로 돼 있어서 좀 글로 왔거든요. 유원지 쪽은 이제 콘크리트 바닥으로 돼 있어서 거기서는 이렇게 쉘터나 텐트를 설치할 수 없고요. 건너편에 차로 건널 수 있는 조그만 다리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골로 보니까 이렇게 쭉 자리가 길게 마련되어 있는데요. 생각보다 한적하고 바닥도 지금 파쇄석으로 깔려 있어 가지고 비가 와도 그렇게 뭐 바닥에 빗물이 흐르거나 그럴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지금 비가 오락가락 하는데요. 내렸다가 좀 멈췄다가 내렸다 멈췄다 하는데 예보상으로는 비가 온다고 그랬나요? 조금 온다고. 네, 조금 온다고 그랬다는데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비가 오는 게 낫죠. 차라리 하늘이 흐린데 뭐 밤에 뭐 이렇게 뭐 별 사진도 못 찍을 것 같고 그럴 거면은 비가 시원하게 내리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일단 저희가 여기 도착을 했는데 시간이 벌써 10시 22분이 다 돼갑니다. 일단 저희가 저녁을 먹어야 되니까요. 저녁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저희가 저녁에 고기를 좀 구워 먹으려고 그러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화로를 저번에 캠핑표에서 하나 장만을 했습니다. 오늘 처음으로 한번 써봐야겠죠. 여기서 캠핑표 가서 많은 물건을 봤는데 정작 산 거는 이 화로 때 요거 외에는 없습니다. 워낙 물건 다양한 물건이 많았는데 저희한테 딱히 필요할지 안 할지는 사실 잘 판단이 안 서더라고요. 사고 싶은 건 엄청 많았죠. 다 사고 싶었지. 돈만 많으면. 다 사고 싶진 않아서 사실 솔직히. 난 다 사고 싶었는데. 우리가 이렇게 나는 이게 제일 무거워서 안 사려고 했는데. 좀 무겁긴 했는데 우리가 하루 때가 마땅한 게 없어서 하나 장만을 해야지 했는데 세일을 하길래 그래도 샀습니다. 진짜 세일을 한 건지는 뭐 모르겠는데요. 지금 계속 천둥이 치고 있습니다. 지금 오르르르 하는데 차라리 비가 시원하게 내렸으면 좋겠는데 근데 고기는 다 먹은 다음에 비가 와야겠죠?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. 다 됐습니다.
자, 이제 고기를 구워볼까요? 네. 여기다 넣어볼까요? 도와드리 올려줄게요. 네. 이건 나이만 있는 거 같아. 와, 또 비가 빗소리 봐요, 빗소리. 이야, 비가 내리네. 와, 이제 비가 본격적으로 오기 시작하네요. 기상청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. 우리가 이걸 건너가는 건 아니겠지? 하필이 다 넘치는 건 아니겠지? 아이고, 그게 무슨 뭐 생각하고 가는 게 가끔도 팔짱스러워. 미쳤어. 빨리 한다 생각해. 난리가 아니네, 난리가. 지금 이 상황에서 고기를 구워먹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, 이미 구운 거 먹어야죠, 구운 거는. 구운 거는 먹어야 되니까. 이걸 내릴 수가 없어서. 차례만 좀 내려놓고, 이렇게 차례만한 거. 와, 그건 눈치가 아니었다. 호텔에다 이거 올려놓을까? 내 가족도 있어. 이거 안 받쳐도 사실 상관없어. 조금 크게 받아. 알겠습니다, 여기. 밥 먹기. 알았어. 한 번씩만 더 올리면 되네. 알았어, 알았어. 자, 그럼 나는 밥을 퍼드려야지. 아, 우리 좀 비 와가지고 바람 불고 막 그래가지고 좀 잠깐 막 좀 어수선했거든요. 좀 정리 좀 간단히 했는데 얼른 먹는 게 답입니다 지금. 네, 밥도 얼른 먹고요. 지금 뭐 고기 굽는다고 지금 하루 때에다가 숯불 올리고 했는데, 저희가 지금 사풀 가정이 아니라 쉘터 앞에 그 문짝을 뜀문을 택배를 사와가지고 타프 비슷하게 쓰려고 지금 했는데, 이게 지금 가운데가 방수가 아니다 보니까 깊어서도 물이 좀 새네요. 그리고 이게 가운데가 처지니까
그쪽도 물이 고여가지고 일단은 비가 좀 잠잠하니까 잠잠한 틈을 이용해서 빨리 먹시다. 네, 빨리 먹고요. 먹는 게 남는 건데. 더도 또 고여지게 돼. 양파도 굽고. 정신이 없어가지고. 지금 소강 상태가 됐네요. 소강 상태 때 빨리 먹어야 돼요. 맛을 봐볼까요, 그러면? 네. 얼마나 잘 주셨는지. 나 그건지도 몰라요, 지금. 정신이 없어가지고. 정신 오늘 와중에 잘 드셨네요. 맛은 있네. 이것도 올려주세요. 아무리 정신 없어도 먹을 건 먹어야죠. 그래도 맛, 소고기는 맛있네요. 아. 이 정신없는 와중에. 맞아. 이 와중에 먹고 살겠다고, 지금. 정신이 없어도 운치는 있네요. 그러니까. 더 잘라주세요. 됐다. 야, 이거 보니까 그나마 이제 지금 진짜 어디서 된 거야? 뒤에서 흘리는 거지. 그럼 어떡해? 흘렀나? 여기 팠는데도 이거는. 이제 더 파야 되나? 하하, 아, 지금 비 때문에 난리가 나가지고요. 비 때문에 바닥에 막 물이 들이쳐가지고, 아, 잠시 좀 거의 좀 정비 좀 하느라고 난리가 아니었네요. 일단은 마저 밥을 빨리 먹어야 되겠습니다. 아우. 밥을 좀 빨리 먹고요.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아. 비 더 오기 전에 빨리. 그냥 먼저 처리하고. 그럴 수 없어. 어? 아쉬웠네. 괜찮아. 응? 맛없었으면. 그럼 어때? 난 싫어. 이거 주세요, 보세요, 이거. 야, 버섯. 이거 지금 꺼낸 거야? 응, 응. 아, 버섯. 물이 잘 생겼네요. 야. 이게 어때? 좀 식었다. 이거 싹 다 좀 더 올려놔, 이거. 불이 어디 갔어? 불 더워야지. 아까 막 바람 불고 해가지고. 무슨 날려가지고. 이거 물이 싹 빠졌어. 근데 어머니 마 위험해. 오늘만 좀 가져갔어. 응? 어떻게 하려고? 아, 방귀 조절도 되네. 네? 방귀 조절이 되는 줄 몰랐네. 방귀 조절 되는 거야. 정성도 와중에 또 그게 맛있어. 맛있네. 야, 비 때문에 그냥 난리가 났던 소고기를 이렇게 먹습니다. 아. 비가 이렇게 확 쏟아지냐? 그러게 말이야. 아. 비가 또 올까봐 무서워서 못 자겠어. 무서워 올까봐. 하나 맛있는 거 같은데. 비는 비고. 막으면 어떡해 또. 와봐야 아까 정도 바꾸고. 자. 3팽이 하나 드세요, 3팽이.
한편 맞아요? 몰라, 먹어봐야지. 네. 전 철수하나? 비 와서? 철수 있어. 벼랑에는 먹지 마요, 좀. 아. 예. 맞네, 별풍이네. 스파클링이네. 아, 좋다.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마시니까. 달달하니. 더 맛있네. 술을? 다행은 아니지만, 일단은 비는 지금 소강 상태고, 일단은 먹을 동안은 안 왔으면 좋겠고요. 다 먹은 다음에 왔으면 좋겠습니다. 짠! 맛있어요? 없어요? 아닌데? 야, 자, 치사하게 돼. 콩사님만 혼자 따르고, 데꼬야 따르고. 커피가 왔어, 커피가. 코피? 짠! 짠! 따랐으면 마셔야지. 어, 마셔. 건발! 그 맛이야. 잘 안주만 있으면 되지. 아싸. 제대로 익었죠? 네. 딱 안주로 딱이네. 맛있다. 진짜 맛있어요. 진짜. 저기 같아. 형, 저 옛날, 그 뭐야. 무슨 건강식품 쓰는 거 아니고. 뭐 건강은 아니지만 좀 맛있잖아, 봄에. 소고기는 핏기만 가시면 먹는다고 그랬어. 정말? 응. 아니, 뭐, 육회도 먹는데, 뭐. 그래도, 그래도 빨간 거 먹는 건 좀 그렇지 않나? 아니요. 나는 어. 웰던으로. 쟤네가 외친 소리가 안 들려? 낭은님, 낭은님! 나를 빨갛게 먹지 말란 말이야! 언니 무슨 요리사 같네. 그러니까. 그러고 있으니까. 아, 나 바람 불어가지고 이게 숯이 다 타버려가지고. 응? 안으로 막 다 미치 그냥 난리가 아니었네. 야, 이거 진짜 운은 좋았어요. 쉘터 칠 때까지만 해도 비가 안 왔거든요. 짐도 오늘 정리할 때까지만 해도 비가 안 오고 천둥만 계속 쳐서 아, 비가 올 것 같다 예상을 했는데. 야, 그 고기 먹을 때 비가 와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네요. 다 먹고서 비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. 뭐 아무튼 지금 비는 안 오니까 다행입니다. 아, 다 먹고서 봐야죠 비가 한번. 비 끝인 것 같아요. 그런가? 잠깐 온다는데. 잠깐 온다 그랬어요? 잠깐. 아, 그럼 섭한데. 5mm면 얼마고 똑같은데요. 5mm. 어떤 동영상 보는데 어떤 중학생인가가 옆에서 어떤 친구가 나 물 좀 줘 이랬지. 어, 고양이다. 야, 안녕. 야, 이거 먹어. 반갑다. 이거 줄 거야, 이거? 한 장 줘. 줘. 오, 대박. 우와. 그게 안 먹네? 몰라. 외면하고 있는데? 먹어도 돼. 삐이가 튕겼네. 자식이 좀 그 소고기 달라고 좀 시위하는 거 아니야? 그럴 수 있지. 나 돼지고기 싫어. 소고기 내놓으란 말이야. 어, 왜 늦었죠? 이제 이거 붙이니까 도망갔어. 지 이름 있을 것인데. 고양아 일로 와봐. 일로 와봐. 이건 개한테 하는 짓인데. 도둑고양이가 뭐냐? 나 옛날에 도둑고양이 키웠었어. 일로 와봐. 야, 고양이. 고양아. 양이야. 없어, 임마. 냄새만 나지 마. 거기 없어. 뜨거워, 뜨거워. 발 뜨거. 아, 뜨. 발 뜨거. 아이 뚝 쏴보고 있어 지금. 혓바닥 내려내려 하면서 뭐 또 안 주나? 아, 카네 이제.
여기 뚝뚝하고 네. 여기. 아까 밥 먹으면서 고기를 굽고 있는 와중에 비가 막 쏟아져가지고 정신이 없었고 그래서 막 다시 주변 정리 좀 하느라고 쉘터 가생이에 다 땅 다시 팠어요. 아까 비 올 때. 아 기껏 다 팔았더니 이제 비가 또 싹 멈추네요. 일단 뭐 고기는 식혀 먹었습니다. 정신이 좀 없었지만 술도 한 잔 잘 맞고요. 아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. 저희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이제 잠자리에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여기 섬광 유원지 생각보다 되게 괜찮네요. 지금 밤인데 막 새소리가 지금 엄청나게 들립니다. 저 무슨 새인지 모르겠는데 아 그러면 저희 이제 잠자리에 들겠습니다.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. 날씨가 오늘 엄청 좋네요. 아침만 해도 좀 흐리고 안개가 많이 껴 있어서 일기예보로도 좀 계속 흐리다고 나와 있었는데 역시 기상청 말은 믿을 수가 없고요. 해가 지금 중천에 떠 있는데 엄청 뜨겁습니다. 햇빛이 덥네요. 좀 이제 완연한 봄입니다. 밤에도 그렇게 뭐 춥지 않게 잘 잤고요. 이제 좀 덥네요. 지금 많은 분들이
유원지 쪽에도 지금 많이 나오셔가지고 가족 단위로 오시네요. 많이 지금 와서 좀 고기도 구워 먹고 그러시는데 이제 현재는 봄인 것 같습니다. 저희는 일단은 이제 집에 가봐야겠죠. 격리 마무리하고요. 철수 준비를 일단 슬슬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또 집에 가려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서둘러야 되겠습니다. 네, 저희 이제 다 짐 다 마무리하고요. 이제 출발합니다, 지금으로. 오늘 아침은 일단 멍은 하겠네요. 네, 저희 이제 그만 가보고요.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저희는 이제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